안녕하세요. 친절한 수치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고지혈증 세 가지 수치에는 LDL, HDL, 중성지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중성지방을 교정하는 법, 즉 고중성지방 혈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균적으로 10kg 이상의 중성지방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10kg가 전부 피 속에 있는 건 아니고 대부분 배, 비계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150 미만이 정상이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150에서 199까지가 일종의 고중성지방 혈증의 전단계로 볼 수 있고 200이 넘으면 고중성지방 혈증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 중성지방은 콜레스테롤처럼 뭐 150, 160 이런 식으로 10단위씩 살금살금 오르는 게 아니라 거의 하루 안에도 1,200 단위로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중성지방이 무려 1000이 넘는 환자도 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성지방의 대사는 콜레스테롤에 비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음식이 흡수되면 세포와 근육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그 잉여 에너지를 뱃살에 저장해 두게 되는데 그 뱃살에서 혈관으로 기름이 흘러나오면 그것이 바로 혈중 중성지방이 상승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섭취가 과도하면 보통은 제일 먼저 피하지방이 쌓이고 우리 몸의 금고라고 할 수 있는 내장지방에도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계속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면 이 지방이 간에도 쌓이고 거기서도 또 계속 더 들어오면 혈관으로 흘러나와서 바로 이 고중성지방 혈증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가 각 세포에 당이 흡수되는 어떤 톨게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 뱃살이 내장지방이 이 당 흡수 톨게이트를 점점 고장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면 결국은 2형 당뇨병으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요. 여기 뱃살에 쌓인 내장지방은 혈중 중성지방과 성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뱃살이 많은 사람이 피검사를 하면 중성지방이 높게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중성지방 자체가 비계고 비계에 있는 게 중성지방이기 때문이에요. 피검사 결과에 중성지방이 높으면 그냥 내장지방이 많다는 뜻으로 생각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내장지방이 많은데 아직 혈중 중성지방이 덜 올라간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장지방이 적은데 중성지방이 높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고중성지방 혈증은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여자도 많아지긴 하지만 대체로 비교도 안 될 만큼 남자가 많고 40대 남성의 무려 28%가 고중성지방 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HDL과 LDL은 식사에 영향이 크지 않지만 혈중 중성지방은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금식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정확하게 검사하려면 14시간 이상 금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중성지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약간이긴 하지만 분명히 높여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감소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입자의 크기를 작고 조밀하게 만들어서 혈관에 더 잘 쌓이게 하는 방식으로 심혈관 위험도를 약간 높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LDL 수치와 HDL 수치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사실은 그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여도 낮은 중성지방을 왜 약까지 먹어가면서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기여도가 낮더라도 어쨌거나 확실한 독립적인 심내혈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중성지방이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 즉 500에서 1000 이상이면 심혈관 질환과 별도로 급성 췌장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성지방 치료 세 번째 이유는 중성지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성지방이 높은 것이 어떤 당뇨병 발병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그 대사증후군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중성지방 낮추는 노력이 결국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초기 당뇨병을 탈출하는 그 노력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중성지방이 높은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원인은 앞서 말한 대로 아주 간단합니다. 전체 섭취 열량이 높고 과체중이며 내장지방이 많으면 올라가는데 이 세 가지가 고중성지방 혈증 원인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칼로리 과잉과 내장 지방 부분을 제외하면 나머지 조건들이 이제 뭐 규칙적인 운동, 식이섬유, 통곡물, 오메가3.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3는 영양제가 아니고 고등어 들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성 지방을 낮추고요. 반면에 단순당이나 과당,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 섭취가 많거나 음주를 하면 중성 지방이 올라갑니다. 칼로리 과잉으로 인한 내장 지방을 제외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음주가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말랐는데 유독 중성 지방이 높은 환자들이 가끔 계신데 이때 보면 과음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탄수화물도 많이 섭취하면 잉여 에너지가 뱃살에 저장돼서 중성 지방이 되고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고중성 지방 혈증은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한 쪽이 좀더 영향이 큽니다. 그 이유가 내장 지방을 축적하는 작용을 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더 많이 자극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오르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쪽이 영향이 더 크다. 여기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설명을 바탕으로 중성 지방 낮추는 방법을 정리하면 체중 감량이 1번이고 절대적입니다. 일단은 적게 드셔야 됩니다. 이게 고중성 지방 혈증 치료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자, 우리가 체중을 1kg 빼면 중성 지방 수치가 1.5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중성 지방 수치가 200이 넘으면 칼로리를 10% 이상 제한하는 것이 좋고 500이 넘으면 20% 정도를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지방 섭취를 줄인 것보다 중성 지방 감소 효과가 좀더 큽니다. 물론 이게 현재 유행하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아주 많이 먹는 그 식단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먹는 탄수화물이나 포화지방을 어느 정도만 불포화지방, 그중에서 특히 오메가3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으로 바꿔주면 중성 지방이 떨어지고 패스트푸드나 차돌박이에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을 불포화지방으로 바꿔주면 더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또 식이섬유도 중성 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성 지방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총정리하면 우선 야채는 최대한 많이 드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 섭취량은 어느 정도 일정량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은 충분히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중요한데 내 혈중 중성 지방이 높으면 높을수록 복합 탄수화물 밥이죠. 이 밥은 약간씩 다소 낮추고 포화지방과 단순당의 비율은 아주 많이 낮춰야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금주하시고 오메가3에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나 들기름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성지방, 즉 우리 내장지방은 애초에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저장한 거기 때문에 휴대폰 배터리의 비율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배터리는 쓰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심지어 딱한 번만 운동하고 피검사를 해봐도 중성 지방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어떤 대사질환보다 운동의 효과가 가장 큰게 바로 이 고중성 지방 혈증입니다. 자, 약물 치료 기준을 짧게 설명드리면 중성 지방이 150에서 199인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생활습관 교정을 먼저 시도합니다. 만약에 200이 넘으면 특이하게 LDL 수치를 봐서 LDL 치료제인 스타틴이라는 약을 쓸지를 고려합니다. 자, 중성 지방 수치가 500이 넘으면 이제는 급성 췌장염 등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스타틴이 아니고 중성 지방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약, 즉 피브레이트라는 성분의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150 이상이면 생활습관 교정하고 200 이상이면 스타틴 복용할지 고려하고 500 이상이면 뭐 피브레이트 쓰고 이런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50이든 200이든 500이든 체중 감량하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는 생활습관 교정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각 수치에 따라서 약물치료 병행하는 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중성 지방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체중 감량과 운동 금주예요. 여기에 단순당,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을 제한하고 식이섬유와 통곡물,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건강한 생활이라고 했을 때 언뜻 떠오르는 방법들이 모두 정답입니다. 중성지방 수치는 유전적 요인의 아주 극소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은 내가 한 만큼 떨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가져왔느냐에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비례합니다. 콜레스테롤처럼 복잡한 게 전혀 없어요. 진료실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1000 정도 나오던 사람도 약을 안 먹고 생활 습관 교정만 정말 열심히 해서 한달 만에 150까지 떨어뜨리는 경우도 실제로 정말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 중성지방이야말로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병이에요. 물론 이 생활 습관 교정이라는 게 절대로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LDL 콜레스테롤처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은 병들에 비하면 생활 습관 교정이 정말 정직한 피드백을 주는 병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지방 높은 분들은 지금 바로 체중 감량, 운동, 근주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친절한 주치 김태균이었습니다.